옛날 옛적에 한 요정이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무시무시한 악몽이었지만 알고 보니 생존자에게 아주 행복한 꿈을 가져다주는 착한 요정이었다는 게 학교에 점심이 와있었죠. 배짱입니다. 현재 장원의 마지막 주인공인 감시자 악몽이 등장하면서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한 번에 받았는데요. 근데 이 감시가 알고 보니 탐정 우르페우스의 또 다른 인격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자기 혼자 소설 쓰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던 혼자 놀기 장인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생존자 탐사원이 알고 보니 감시였고 곤충학자도 괴물이다 라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3년 만에 공개된 스토리는 더욱더 미궁에 빠져버렸죠. 피바람이 부른 패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감시자가 생존자화되고 생존자를 감시자화시키겠다라는 떡밥인지 캐릭터 선택창에서 소설가와 악몽이 하나라는 인격 스위치도 추가되면서 많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존자들의 추리 미션에서 충격적인 문구들도 발견이 되면서 합리적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감시자가 포탈을 사용하고 용병처럼 푸싱하며 추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캐릭터를 한번 출시할 땐 신중히 제작하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욕을 하도먹었는지 벌써 악몽 후딜 조정을 해줬고 앞으로도 많은 너프 버프가 오간다고 하니 어떻게 상황이 뒤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이 녀석 한 대만 맞아. 안 되겠어. 두 대, 세 대. 악몽 이벤트가 열리면서 감시자가 처음 공개됐을 때는 이렇게 사계적인 캐릭이 아닐 수 없다. 뜨거운 반응을 잃었지만 많이 두드려 맞은 만큼 파이법이 만들어진 건지 무료로 캐릭터가 지급된 지금 벌써 생존자들한테 놀림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돌진을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지형지물에 숨어버리면 스킬이 거의 봉인이고 스킬 자체도 자동조준 시스템이라는 점과 후딜이 꽤 길다는 점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죠. 풀존재가 열린다고 해도 또 다른 스킬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이번엔 빨리 잡아보세요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뿐인데요. 중간중간 까마귀를 보내 텔레포트도 가능하지만 쿨타임이 꽤 길어 잘못 사용하면 안구의 습기가 차는 상황도 나옵니다. 까마귀가 해독기나 생존자부터도 아무런 디버프가 없기 때문에 생존자도 피지컬로 감시자도 피지컬로 승부하는 말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악몽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래도 네리즈 측에서 살짝 후딜 버프를 해주면서 꽤나 나쁘지 않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유리한 상황들도 분명 존재하죠. 아무튼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감시자, 악몽의 기본적인 능력은 무엇이고 까마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생존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등 다양한 점들을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악몽이는 게임 시작과 동시에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까마귀를 날려버리는 단까마귀, 또 하나는 생존자를 훔쳐보는 엿보기입니다. 먼저 까마귀부터 살펴보죠. 까마귀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악몽이는 특정 목표를 조준할 수 있는데요. 아이콘에서 손을 떼면 푸드득 날아가고 지정한 목표에 까마귀가 도착하게 됩니다. 악몽이는 이렇게 길게 터치해 해독되지 않은 해독기나 생존자를 앉힌 의자, 불이 들어온 탈출구에 날려보낼 수가 있죠. 이렇게 도착한 까마귀는 20초간 해당 지역에 머무르는데 그곳에 생존자가 있었다거나 접근을 시도하게 되면 까마귀가 그대로 옮겨 붙으며 감시자에게 위치를 알려줍니다. 아직 존재감이 열리지 않은 악몽이는 까마귀를 단순히 색종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날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생존자 여러분들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까마귀가 날라온다 할지라도 심장이 뛰기 전까지는 그냥 무시하고 해독하셔도 됩니다. 까마귀가 있어도 디버프가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악몽이는 생존자를 찾을 때 10%의 이동속도 버프를 받게 되는데요. 생존자를 쫓는 것이 아닌 추격상태가 아닐 때에만 이동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첫 생존자를 찾았다면 본격적으로 악몽이의 메인 스킬인 엿보기를 실현할 수 있는데요. 해당 스킬 버튼을 길게 누르면 엿보기 모드로 전환이 되고 이때 일정 거리 내에 생존자가 들어오면 엿보기 게이지가 차오르게 됩니다. 생존자 입장에서는 화면이 어두워지며 감시자가 나를 지목하고 있구나 정도로 알 수 있고요. 게이지가 끝까지 차오르면 해당 생존자 머리 위 아이콘이 일종의 공격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생존자들은 조금 주의해야 하는데요. 엿보기에 성공한 악몽이는 이제부터 일반 공격을 할 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스쳐날기로 변경됩니다. 뭔 소리냐?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공격을 했음에도 마치 돌진을 하는 것처럼 날아서 공격을 하게 되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돌진 공격하고 싶으면 스킬 버튼을 또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평타를 때리는 겁니다. 단순히 평타만 때리면 지목된 목표를 향해 알아서 돌진을 하게 되죠. 스킬 버튼 여러 번 아무리 눌러봤자 얼라리오 까마귀가 아닌 닭돌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조준에 성공했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목표를 도중에 전환한다거나 돌진하는 척 평타로 헤이크 칠 때는 빠르게 눌러서 엿보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엿보기는 쿨타임이 존재하지 않아 껐다 켰다가 매우 자유롭기 때문이죠. 훔쳐보는 거리는 꽤 멀리서도 가능하지만 약 3초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특히 구조물이 많은 맵에서는 게이지 채우기가 힘듭니다. 생존자가 높은 구조물들을 끼고 돈다면 그냥 스킬 봉인 수준이죠. 대신 한 번 채운 게이지는 도중에 끊는다거나 다른 생존자를 겨냥했다가 다시 조준해도 유지가 됩니다.
생존자를 고정해 스쳐날기로 공격을 할 때는 화면이 자동으로 생존자에게 맞춰지는데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라 성능이 매우 구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자동 조절은 생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속 따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판자 심리전 같은 곳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단순 직진 공격을 했음에도 약간의 회전이 들어가게 되죠. 물론 벽을 장애물로 뒀을 때는 헛방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판자 뒤에 숨은 생존자에게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존자가 자랄수록 판자의 기절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악몽의 돌진은 판자라 창틀을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괜한 시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헛방지를 하게 되면 약간의 딜레이도 있기 때문에 이 미세한 차이가 꽤 많은 스트레스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악몽이는 무작정 다급하게 공격하기보단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심리전을 걸 필요가 있는데요. 빙글빙글 돌아가며 돌진각을 보는 겁니다. 거리는 짧지만 순간 돌진이기 때문에 이쯤 때리면 맞겠네 신중하게 공격해주시는 게 좋겠죠. 돌진할 땐 돌진하고 평타 쳐야 될 땐 평타를 쓰는 자유로운 컨트롤을 필요로 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보조 스펠로 플래시를 드는 걸 추천드리는데, 악몽의 돌진은 생존자의 위치로 화면을 확정 고정시키기 때문에 플래시 평타를 급하게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꽤 유리한 모습을 보입니다. 돌진까지 하게 되니 헛방지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악몽이는 판자 부수기가 답답해 생존자가 선판자를 내리면 호구가 되어버립니다. 모션 속도도 꽤 느리기 때문에 창틀 뺑뺑이를 한다면 또 답이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12신격을 사용해 뺑뺑이 동선을 차단하고 보다 빠르게 판자를 부숴나갈 수 있습니다. 정탐자나 텔레포트도 좋지만 선행에 자신 있는 분들만 추천드릴게요. 첫 사냥 망하면 그냥 즐김인 척 연기하시면 됩니다. 추적 인격을 들어서 추격 시 이동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돌진각을 보다 쉽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첫 선행을 하다가 첫 번째 존재감이 열리면 흉조라는 스킬이 개방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간이동입니다. 여러분이 풀어놓은 까마귀에 사용을 하는 건데, 까마귀가 있는 곳에 스킬을 사용하면 해당 까마귀의 위치로 순간이동을 하게 되죠. 꾹 눌러서 목표를 조정한 뒤에 손을 놓으면 되는데요. 빠르게 이동해야 할 땐 단순히 클릭만 해도 됩니다. 다만 전방에 까마귀가 여러 마리 존재하면 이상한 위치로 이동될 수 있으니 보다 신중히 조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능력은 캠핑할 때나 추격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악몽이는 특정 목표를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까마귀 아이콘을 짧게 터치하면 바라보는 방향으로 까마귀를 날릴 수 있습니다. 평타를 한번 먹이고 난 뒤 빠르게 다시 접근하는 용도로 사용해 볼 수 있겠죠. 까마귀가 날아가는 동선에 생존자가 있다면 생존자한테 까마귀가 들러붙는데요. 이 경우에는 더 근접하고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신 까마귀를 날렸는데 타이밍을 놓친 경우 그냥 그 까마귀는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날아가는 속도가 꽤 빠르기 때문에 굳이 이동했다가 더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목표를 지정하지 않고 까마귀를 날렸을 경우에는 맵 끝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사소한 잔실수 때문에 감시에 대한 정이 확 떨어질 수 있으니 미치코가 나비를 먹이듯 까마귀를 확실히 먹인 뒤에 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애초에 단까마귀 자체가 생존자가 접근하면 바로 옮겨붙는 방식이기 때문에 첫 존재감 이후에 까마귀가 붙은 생존자들은 악몽이가 갑툭튀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까마귀는 약 20초 뒤에 사라집니다. 참고로 순간이동할 때 벽이나 구조물이 가로막고 있을 땐 원하는 곳으로 확실히 이동할 수 있다고는 보장 못합니다. 벽에 막혀버리거나 자칫하면 판자 뚝배기를 맞아버릴 수도 있겠죠. 대신 이를 역이용해서 심리전을 걸어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악몽 이벤트를 해보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스킬의 큰 목적은 바로 캠핑에서의 복귀를 할 수 있죠. 생존자를 의자에 앉힌 뒤 미련 없이 바로 견제를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생존자가 앉아있는 의자에 까마귀를 뿌리면 됩니다. 구출자를 마중나가 한 대를 때려도 좋고 해독기 견제를 해도 괜찮습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다시 캠핑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텔레포트 스펠을 채용했다면 까마귀를 먹인 뒤 거리가 먼 곳을 견제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해서 견제는 하지 마세요. 그 사이에 구출이 돼버리면 다시 쫓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자를 맴돌던 까마귀는 의자에 손을 댄 구출자에게 옮겨붙기 때문이죠. 따라서 늦게 복귀하셨다면 이 점 헷갈리지 마시고 구출된 생존자를 다시 잘 쫓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 텔포 쿨타임은 약 50초입니다. 풀존재가 개방되면 악몽이의 사냥 능력이 한층 강력해지는데요. 엿보기에 필요했던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단축되고 돌진도 연속으로 두 번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엿보기 게이지가 굉장히 빨리 채워지기 때문에 목표 전환도 매우 쉬워지고 추격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추격하면서 까마귀로 텔포각을 보든지 계속 접근하면서 돌진각만을 노리는데, 풀존재부터는 돌진에 한번 실패해도 빠르게 다시 돌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겨알지에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이죠. 그냥 연속으로 두 번 돌진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패치 이전에는 후딜레이가 꽤 길어 돌진을 연속으로 하나마나 별 차이가 없어서 똥캐 그 자체였는데, 이전보다 생존자에게 빠른 접근이 가능하므로 생존자분들은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풀존재가 되면 꽤 날뛰는 모습을 보게 되니 광대처럼 존재감을 주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쉬운 초반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오르페우스의 또 다른 인격체 악몽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벤트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난이도인 허망 때문에 악몽이 입지가 확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독도 하기 어려운데 무한견제, 무한복귀, 신선한 충격이었죠. 근데 다소 익숙치 않은 맵들과 주변에 깔린 독가스 때문에 사기처럼 느껴진 게 아니었나. 순식간에 까마귀에서 비둘기로 추락합니다.
다행히 네리즈의 후속 조치 덕에 간당간당 유지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손해가 꽤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현실이죠. 더 이상 구조물이 가로막고 있을 땐 동기어가 안 되는 것으로 패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손유를 더 너프시킬지 아니면 악몽이를 버프 조정할지 변덕적인 네리즈 행보에 다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한두 번 당합니까? 이젠 그러려니 적응할 때가 됐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오든 간에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행복하게 변호사를 하시는 걸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하시는 일 항상 잘 풀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그럼 빠이.